며칠 전에 이렇게 혼자 떡볶이 먹고 있는데 마스크 받았어요. 한 통. 모르는 사람이. 남자? 이쁘다고 그랬어요. 지금 최고의 선물이 원래 마스크 꽃다발이라는. 안녕하세요. 2주차 된 정도연이에요. 옆모습도 한번 보여주려고. 미치겠다. 2주차인데 붓기 되게 잘 빠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빠졌는데 자기는 지금 붓기가 엄청 가득하다고. 친구들 다 붓기 왜 이렇게 심하냐고 그러던데. 붓기가 심하대요? 2주차인데? 제 얼굴에선 심하대요. 그리고 실밥 때문에 발음이 좀 많이 세요. 오늘 실밥 보는 거예요? 되게 오랜만에 먹어본다. 그래서 45도로죠? 그냥, 그냥 앉았어요. 와 진짜 붓기 빠졌는데 최선을 다했구나. 와 이거 이쁘게 되면 좋잖아. 지금 다 끝났는데 다음에 왔을 때는 붓기가 다 빠져서 올게요. 안녕하세요. 3개월하고 조금 지난 정도현입니다. 수술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? 안면 윤곽은 전부 다 하고 싶었고. 왜? 살이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살도 없고 그래서 이제 광대가 좀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냥 좀 더 튀어나와 보인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지금은 광대가 확 없어진 게 느껴져요? 네. 진짜로? 눈은 싸늘어 보인다고 얘기 많이 들어서. 순하게 하려고 리팅을 했다고 했어요. 어떻게 생각해요? 리팅? 네, 그러고 순해졌다고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눈이 원래 짝짝이었어요? 네, 좀. 근데 그거는 완벽히 교정된 것 같아요? 완벽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교정은 된 것 같아요. 근데 코는 그게 좀 쉬면서 비쳤다고 들었거든요. 파장 지원에 약간 비침 있다고 해가지고. 다 풍겨졌나요? 네. 확실히? 어떤 이미지가 된 것 같아요? 윤곽을 함으로써 라인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셨고요.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예 180도 바꾸려고는 안 하셨다고. 정돈하는 정도? 얼굴 라인 정돈하는 정도? 포토샵은 아예 안 하는지? 제가 원래 막 셀카를 많이 찍는 편이 아니라서 딱히 막 하는 편도 아니고 거의 기본 카메라? 그거 기본 카메라야? 그거. 그거 기본 카메라 찍으려고 기본 카메라 찍은 건데. 근데 이렇게 찍었죠. 실물이랑 다르시던데. 각도빨. 네몰로 쌍꺼풀을 해서 흉터가 많이 안 남는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했어요, 영상에서. 흉터는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흉터 라인 저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점식으로 흉터라고 해야 하나? 그게 남아있어요, 자국. 진짜 말도 안 되게 깨끗이 얇다. 라인은 어떤 라인으로? 그때 딱히 높이를 더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교정만. 수술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점? 붓기? 제가 피부가 약한 편이라서 붓기 때문에 좀 아리는 정도? 그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게 없었는데.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윤곽 눈코 하면 어떤 게 제일 아프냐고 하는데. 근데 딱히 안 아프는데.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. 진짜 윤곽하는 친구들 중에 제일 말 안 듣고 다 했는데도 붓기가 제일 빨리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. 그럼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주세요. 관리는 그냥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땡김이 계속 하고 아직도 해요. 지금도 하고? 응. 그리고 땡김이 하면은 안 했을 때랑 한 다음 날이랑 달라서. 땡김이 때문에 목주름 생겼다고 변명하더니. 아 그건 맞아요. 오 손 생겼어요. 제가 너무 세게 졸린다고. 병원에서 이거 땡기미를 어느 정도 착용하고 그 뒤로는 패턴을 두고 풀라고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착용하고 있었어요. 빨리 붓기가 빠지고 싶어서. 그러니까 다 빨리 빠지더라고요. 다른 애들은 그거를 오래 해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이게 붓기가 더 오래 가는 건데. 너무 세게 하면 안 되죠. 세게 가 주는 거예요. 네. 저는 그때 땡기냐고 이러고 다니니까. 앉았으니까. 그러면 앉아서 자고 해요? 한 달? 한 달간 앉았었죠. 사람들이랑 엄청난 차이인데 그런 걸 말해주려고. 자기가 혼자 붓기 빨리 빠지는 근데 거.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다 얘기해주는데? 저런 건 말 잘 듣네. 붓기 빠지는 건 말 잘 듣네. 그러면은 만족도. 윤곽이 제일 만족스럽고. 나 윤곽. 그 다음에 코. 그 다음에 눈. 솔직히 눈은 딱히 바뀐 거 없는 거 같아.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엄청 다른 변화가 아니어서서. 원래 눈이 이뻤어서 어쩔 수가 없어. 변화가 제일 큰 거는 윤곽이잖아요. 그래서 윤곽. 윤곽이랑 눈코를 수술할 사람들한테
사람들한테 조언을 일단 먼저 한번 해줄 거야. 제 주변에서도 막 아프다는 애들 거의 없었거든요. 윤곽이나 코나 뭐 눈, 뭐 눈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애들 많은데 이제 막 집문 나오니까 아프다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. 그 코 이거 손 뺄 때 좀 힘들다 이거. 저도 좀 힘들었죠. 손목이 아파 뒤질 것 같다고 했던 거. 그때는 목이 아프다 했잖아요. 목말라 죽겠는데 머리 이렇게 하니까. 진짜 목이 진짜 아파요. 막상 주면 잘 마시지도 못해. 아, 그거 맞아요. 옆에 다 세워서. 윤곽하면은 이렇게 옆에 좀 세요. 물 마실 때 처음 수술하고. 집에서는 막 침 흘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. 아, 그건 좀 오바다. 그럼 만족도는 그럼 100점 만점으로 표현하잖아요. 뭐 100점 만점은 100점이죠. 그 정도야? 뭐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? 부작용스러운.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그게 언제 빠지지? 좀 이런 거. 지금도?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, 포기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